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서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입생을 위해서 입국 12관작 만들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국 12관작 모종은 보통 4월 중순에 삽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5월 1일에 삽목한 모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목 3-4주 후에 뿌리가 내린 포기부터 3호 포터에 옮겨 심습니다. 포터에서 국화줄기가 12잎마디가 생성되었을 때 1차 적심을 합니다. 모종은 잘 자라기 때문에 적심을 하고 그대로 두어도 며칠 후에는 마디마다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작품 일정상 앞당기기 위해서 질소 우선인 물비료를 1000배로 희석해서 주 1회 간수 시비하면 마디마다 격가지들이 움터 나오는 것이 정상보다 며칠 앞당겨서 나옵니다. 이렇게 포도 위에서 모종을 관리를 너무 오래 하면 모종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2주쯤 관리하고 나서는 바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것을 2차 가식이라고 합니다. 2차 가식은 6월 10일 이내에 옮겨 심습니다. 대개는 5호 화분에다가 새 배양토를 넣어서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여러 개의 격가지 중에서 세력이 비등한 4개의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길게 길러 올립니다. 이 가지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우리는 2차 적심을 합니다. 4개의 가지를 사방으로 수평으로 펼쳐서 유인하여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2차 적심합니다. 여기서도 일정상 앞당기기 위해서 1000배의 액비를 주 1, 2회 관수 시비해서 격가지 발생 충동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여러 개의 싹 중에서 한 가지에서 3개씩 12개의 격가지를 확보해서 길게 기릅니다. 이 가지가 어느 정도 길면 6월 30일 안에 정식을 합니다. 정식 화분은 12호 화분으로 합니다. 12호 화분은 안지름이 36cm 정도 됩니다. 이 화분 가장자리에 정팔방향으로 8개의 지지대를 세웁니다. 화분 중앙에 정사방향으로 4개의 지지대를 세웁니다. 모두 12개의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보한 국화가지 12개를 각 지지대로 유인하여서 고정합니다. 이때까지의 12관작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길러보면 국화 뿌리 자체로서 봐서는 10호 화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호 화분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꽃틀을 설치합니다. 이 꽃틀 설치하는 것 외에는 더 쉽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앞에서 여기까지 정식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연결해서 꽃틀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12관작 12송의 꽃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이 꽃자리의 철사를 8호 철사로 60cm 지름되는 원을 이렇게 링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막대를 걸쳐서 이 꽃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접점이 지지대가 세워질 꽃자리입니다. 모양이 같죠? 여기 꽃자리 이 접점 12개가 이 지지대가 서고 국화 가지가 이 자리에서 전부 올라오고 꽃도 여기서 핍니다. 이런 것을 두 개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정식한 화분 위에서 길고 튼튼한 지지대 4개를 화분벽에 붙여서 4개 정도 이렇게 길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에 의지해서 앞에서 만든 둥근 꽃대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화분 언저리에서 15cm 정도 위에다 설치하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확보해둔 12개의 국화가지를 각각 정위치에 12개의 정위치에 유인해서 고정합니다. 이때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 보면 국화가지가 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들지 말고 짧은 가지는 그 근처까지만 가져다 놓으면 국화가 자라면서 저절로 제 위치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계절적으로 봐서 7월 1일 정도 됩니다. 이보다 더 늦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분지점에서 똑바로 자라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국화가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꽃대를 아래 태에서 15cm 위에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옆으로 보면 이 언저리에서 화분 언저리에서 첫째 꽃대는 15cm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첫째 태에서 두 번째까지 두 번째 꽃대를 설치했습니다. 15cm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 간격은 작업하는 손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10호 화분을 기준으로 한 작품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윗꽃대와 아래꽃대를 연결해서 지지대를 고정하고 위로 세워 올려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의 정위치에 지지대를 12개 모두 이러한 작업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10호 화분을 기준으로 한 12간작의 새로운 개념의 자태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면 국화가지가 분지점에서 지지대를 따라서 똑바로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2개의 국화가지가 12개의 지지대를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서 자라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8월 1일에 옆으로 본 상태입니다. 분지점에서 지금부터는 가을에 꽃이 필 때까지 지지대를 따라서 똑바르게 길러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8월 1일은 고온 다습한 삼복도입니다. 이때는 곰팡이 병균이 창궐하는 계절입니다. 이때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살충제 살균제를 혼합해서 방역 살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작품은 활력이 좋고 한창 보기 좋게 잘 클 때 방역을 합니다. 만약 병이 생긴 후에 약제 살포를 하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그 상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이미지는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입국은 우리가 입국이라고 하면 B9부터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B9은
입구의 긴 꽃목이 보기 싫다고 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B9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B9을 사용하면 꽃속임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B9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국의 주제는 큰 꽃송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 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국을 입국을 대국이라고 하죠. 큰 대자 대국, 꽃이 크다고 대국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꽃목이 자라오르면서 국화 잎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화 잎이 없어지면서 꽃망울이 맺힙니다. 이런 과정의 자연 괴화가 꽃송이가 더 크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10월 중순쯤 되면 이 꽃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꽃송이 조절을 합니다. 12간작 12개의 꽃송이가 그 높이가 키가 모두 지그재그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낮은 키의 꽃줄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의 지주대를 위쪽으로 꼭같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꽃가지를 꿈을 풀고 꽃가지를 아래 위로 움직여서 꽃목과 지주대의 끝과 꼭 맞도록 조정을 하고 고정을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12개의 꽃까지 모두 같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12송이가 가지런하게 높이가 같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꽃목에서부터 3cm 아래에 윤대를 부착합니다. 윤대는 꽃 받침대이죠. 꽃을 보기 좋게 하고 거대리눈을 만들려고 윤대를 다는 보조기구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무리 잘해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꽃송이가 간격이 좀 틀리죠. 이것을 왼쪽으로 조금 끌어왔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아래 꽃에서 지주대의 묶음을 일단 풀어내고 이 지주대를 왼쪽으로 조금만 끌어오면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정을 합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12송이가 모두 가전히 같은 높이로 개화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개의 국화 줄기가 분지점에서부터 똑바로 자라 올라왔습니다. 12개 모두 거침없이 모두 똑같이 자라 곧게 자라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첨언하는 것은 국화 가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어온 작품을 여러분들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초보생들이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입국의 정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화의 화분을 10화분으로 줄이고 국화의 규격을 화분 바닥에서 화정까지 1m20으로 만들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입국 12간작의 새로운 개념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제일 아담하고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